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상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아, 정말 예전부터 알려드리고 싶었던 취미인데 이제서야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됐네요. 저는 1996년도에 저글링을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글링 문화 대중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뭐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확하게 배우고 또 많은 분들께 저글링을 알려드리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글링을 하면 뭐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을 평생 취미로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글링 공이 필요하시겠죠?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인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주문을 하시고요. 꼭 이런 공이 아니더라도 같은 무게의 공 3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자, 한 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려는 내용은 짧은 시간 내에 요령을 배워서 저글링을 성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개를 던지고 봤는데요. 이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항상 던질 때는요, 어깨 안쪽이에요. 내려갔다가 어깨 안쪽으로 던지고요. 받을 때는 어깨 바깥쪽입니다. 안쪽, 바깥쪽이죠. 안쪽, 바깥쪽. 내려갔다가 안쪽, 바깥쪽. 내려갔다가 안쪽, 바깥쪽. 어렵지 않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이에요. 저글링에서 높이는 박자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기초 단계니까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가상의 선을 그어서 같은 높이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두 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둘 다 던져줄 겁니다. 잘 보세요. 위로 위로 받고 받고 위로 위로 받고 받고 이때 두 개를 막 빠르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부딪힙니다. 항상 한 개의 공을 정확하게 던지고 나서 두 번째 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안쪽으로 던졌죠? 얘가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던져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받고 받고 하나 둘 받고 받고 이렇게 저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쪽 오른손으로 할게요. 오른손 왼손 받고 받고인데 오른손 왼손 받고 받고 이게 잘 되시면 반대로 왼손부터 하는 거죠. 왼손 오른손 받고 받고 왼손 오른손 받고 받고 항상 던질 때는 안쪽 안쪽이고요. 받을 때는 바깥쪽 바깥쪽입니다. 손의 위치예요. 안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안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어렵지 않죠? 이게 잘 되시면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교대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되시면요 바로 세 개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있지만 두 개를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두 개가 잘 되시면 바로 세 개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또는 왼손에다 두 개를 잡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끼와 약지로 하나 고정시키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잡아줍니다. 이게 항상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통망이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 중에 앞에 있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쓰지 않아요. 지금은. 앞에 있는 공과 얘만 씁니다. 1, 2 받고 받고 1, 2 받고 받고 1, 2 받고 받고 이때 받아줄 때 이 공이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 어렵지 않죠? 아까 연습했던 거니까 1, 2 받고 받고 이게 잘 되시면 두 번째 공이 떨어지기 전에 세 번째 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1, 2, 3 받고 다시 한번 1, 2, 3 받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공이 날아갔을 때 3번 공이 약간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1번 공이 올라갔을 때 3번 공이 내려와서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1, 2, 3 받고 1, 2, 3 받고 받을 때에도 공을 약간 밀어서 뒤로 만들어주고 받쳐주는 거예요. 1, 2 밀어주고 받고예요. 다시 1, 2 밀어주고 받고 자세를 제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자 1, 2, 3 받고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연속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쉬지 않고 하시는 건데 쉬지 않고 하시기 전에 일단 오른손에 두 개를 시작해서 1, 2, 3 멈춘 눈 다음에 이때 반대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다시 한번 멈춰놨다가 1, 2, 3 이걸 연속으로 가면은 1, 2, 3, 1, 2, 3 쉬지 않고 가는 거죠. 1, 2, 3, 1, 2, 3 보시면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높이가 막 높게 낮게가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기초만 배우시더라도 정말 점점점 작게 점점 높게 또는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세계 저글링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요령만 알려드렸다 보니까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재미있게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제가 저글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레슨 또는 워크샵 또는 강의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갈 거니까 저글링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글링을 가르치고 싶은 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글링을 배우시면 정말로 여러분은 어디서든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 하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비디오들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